이번 리딩은 유동규 리딩이에요. 유동규가 그거 유튜브 한다 소리 듣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옛날에 알던 여자를 좀 만나가지고 이 여자도 무당이에요. 미국 무당인데 흑인 여자예요. 그 캘리포니아 사는 영매 친구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여자예요. 근데 잘 만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사진을 보고 첫 마디가 이 사람 사기꾼인데 이러는 거 있죠, 저한테. 제가 사진만 보여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혹시라도 좀 두렵기는 했어요, 사실.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기꾼이고 돈에 대한 욕심 많고 못돼 먹었대요. 굉장히 못돼 먹고 썩어 있고 완전히 썩어 있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남을 다 죽이고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못된 인간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싫다고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너 좋아, 이 사람 좋아하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너 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어. 아니라고 너 꼴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어우 다행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 너무 못됐대요. 이재명 보여주고 이 사람 어떻게 돼서 생각하냐 하니까 사람 좋대요. 그래서 내가 씨? 내가 그랬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나보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같냐 하니까 아니라고 정직한 사람이래요. 제가 본게 정확한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데 냉정하고 나보고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다. 승질나면은 골을 때린다.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아 나도 그거는 나 같은 성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재명은 아마도 나와 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승질나면 아마 끝까지 패 죽이려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런 성질도 없으면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정직하다는 얘기. 이렇게 정말 무당 셋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여자는 사람 진짜 잘 봐요. 근데 he's honest.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그러는 거 있죠. 이재명 괜찮은 사람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무당들이 하는 개소리 듣지 마세요. 그거 다 전두환이 보고도 잘했다는 무당들도 있더만 뭘 그게 무당이에요? 윤석열 찍어놓고 그걸 점쟁이라고 그 간판 내려야지 인간 볼 줄도 모르면서 새치혀로 잠깐 내일 모레 무슨 일 벌어질 거 안다고 그게 좋은 무당이 아니에요. 사람이 첫째 돼야죠. 그런데 주말에 제가 아마 라이브를 박사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여행 가셨는데 여행이 아니라 하와이에. 오시게 되면은 모실 거고 시간이 없으시면 저라도 혼자 하는데 제가 그 여자와 같이 얘기한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그 리딩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동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굉장히 좀 돈을 받았네. 누군가로부터 돈도 받았어요. 돈을 슬쩍 뇌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검찰들에게 더 이상 쪼이기 싫다. 그런데 마침 검찰, 저기 윤석열, 김명인선 쪽에서 이재명 죽여놔. 돈줄 테니까. 뭔가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는 하기 싫은 선택이었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곧 이렇게 되돌리기가 힘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줬는데도, 돈을 받았는데도 또돈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을 죽여놓기 위한 작업에 유동규를 쓰겠죠. 아주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죽이라고, 이재명을 죽여놓기 위한 작업을 이자가 하게 될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사람 이렇게 살면 큰 벌 받아요. 이 여자가 누구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틀림없이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임무를 수행받았어요. 왜 국짐 리딩을 할 때 1년 전이에요. 그때 계속 킹 오브 컵스가 계속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야? 계속 나오네. 그러더니 김기현이 이렇게 지금 당대표로 나온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예요, 1년 뒤에. 그런 것처럼 퀸 오브 소울스가 아마 앞으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김기현이 그때 막 당대표로 참 임시 당대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래 나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카드 리딩을 금방 여러분들이 결정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났다고 막 틀렸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실망하는 일도 좀 생기고 어떤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잘 안 돼요.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남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좀 이제는 편안하게 되고 싶은 생각을 하긴 하지만 가시방석이 돼요. 그게. 그리고 아마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힘들어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아지고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 큰 사고가 생기고 터져요. 일이. 그거 해결하기도 힘들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재명을 상대해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재명이잖아요. 이거 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고 이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끌어내리겠다고 검찰에 협력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역풍을 받게 돼요. 이제 예스노 보고 마칠게요. 아, 키프 한 번 더 보고 마칠게요. 유동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까? 이 여자 계속 나오죠. 목적을 이루게 될까? 아, 이거는 좋은 카드들인데. 법적인 문제 또 생겨요, 이 사람. 일부는 성공을 시킬 수 있지만 이거 콜카즈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뽑아야 되겠다. 일부는 성공을 시켜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로 번져요, 그게. 그래서 모르죠. 자기 소원이 이재명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아마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재명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키프 한번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재명 공격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 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검찰의 개가 돼서 막 지저대겠죠. 그거 유튜브 채널에 간다? 아, 신혜식 읽는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진짜 신혜식. 너무 웃기지 않나요? 박근혜를 때려 죽인 검찰 사냥개를 그 앞에서 떨어주는 그런 돈덩어리, 돈 쪼가리 받아 먹으면서 저러는 자들이 우습지 않나요? 유동규. 엄청 엄청 힘들게 될 거야, 이 사람도. 하는 일마다 전부 실패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처벌도 받게 되고 검찰로부터 하여간 뭔가 이 사람이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던지 이 사람은 운세가 끝났어요. 2년 정도는 운세가 2년보다도 더 걸릴 수 있어요. 운세 끝났어요. 완전히 내리막길을 내리치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약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골로 가도 100번은 더 골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